전 MBC의 매체 전략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카피 그 저작권 보호라는 것은 지금의 이제 최근에 그 미디어 이용 행태의 변화에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이제 단속 이제 보호의 차원이 아니라 그 영상 콘텐츠 전체의 전략이자 마케팅의 일환으로 같이 봐야 된다는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영화 행사하긴 하지만은 방송 쪽은 이제 방송은 이제 영화하고 거의 이제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 콘텐츠를 어떻게 보호해 왔고 또 저희가 또 어떻게 보호해 나가고자 하는지 저희 코아에 대한 설명을 같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디어 환경을 보면은 아시다시피 미디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용자들의 이용이 굉장히 개인화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비실시간 이용,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TV를 보거나 뭐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거나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다양한 기기를 이용해서 미디어 영상 콘텐츠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VOD의 형태의 이제 이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영상 콘텐츠 산업 전체에서 굉장히 큰 수익의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비중들은 굉장히 또 급격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콘텐츠를 온라인상에서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의 수익 구조 자체를 거의 포기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MBC는 정례적으로 매년 미디어 이용자들의 이제 이용 행태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 결과들을 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그 조사 결과들을 보면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영상 장르 중에서 보면은 이제 드라마, 뭐 오락 프로그램과 함께 이제 영화는 이제 세 번째로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이제 장르입니다. 그런데 이용자들은 그럼 온라인 서비스에서 어떠한 서비스,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이용하는지를 보면은 불법 서비스가 이건 이제 그 다중응답인데 34.8%로 다른 서비스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닐슨 코리안 클릭의 조사를 보면은 첫 번째 붙는 부분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상위 영상 관련된 사이트들을 보면은 웹하드, 토렌트 뭐 이런 사이트들이 거의 상위권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쪽도 뭐 당연히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제 닐슨 코리안 클릭의 이제 MAU 조사를 MAU를 보면은 이제 뭐 지금 IPTV의 그 모바일 서비스인 이제 비디오 포털이나 뭐 BTV 옥수수, 올레TV 모바일 이런 서비스들의 이제 이용이 당연히 높긴 하지만 그 다음은 지금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제 올더다운이나 토렌트, 영화천국 이런 이제 모바일 불법 모바일 앱들의 이용이 굉장히 높은 순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사이트의 이용 행태를 보면은 이제 그 보안 업체인 이제 아베스트라는 회사가 이제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미디어 이용 실태를 갖다가 설명한다고 하면서 공개한 자료인데 우리나라의 서칭 검색어에서 순위 1순위가 토렌트 사이트를 찾는 겁니다. 두 번째가 야동 사이트를 찾는 거고요. 다른 나라들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유명인들, 뭐 타이완 같은 경우 뉴스를 찾는다든지 인도네시아 뭐 SNS를 이용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이 불법 사이트를 찾는데 굉장히 많은 검색의 노력들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구글 같은 검색 엔진에서 이런 그 불법 사이트들을 검색을 통해서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BC 사례를 조사를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뭐 조사할 수 있는 데까지 조사를 한 거고 이제 실제 토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조사할 수 있는 수준을 최대한 조사해봤는데 저희 MBC 콘텐츠의 월간 미디어 이용이 한 1,900만 뷰 정도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불법 사이트에서의 이용이 저희 조사에 의하면 5천만 뷰가 넘습니다. 3배 가까이 되는 이제 불법 침해가 이제 실질적으로 합법 이용을 이제 압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이 VOD라는 이제 새로운 수익원이 나타났을 때 다들 좋아했는데 실제 파고 들어가서 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용자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를 보면은 저희는 아주 빙산의 일각만을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게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이제 이 불법들은 도대체 어떠한 놈들이냐? 이게
다 아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파고 들어가 보면은 저희가 아는 것보다 그 세상이 굉장히 넓고 산업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한 6개 정도 카테고리로 저희는 분류를 해봤는데요. 뭐 당연히 토렌트,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스트리밍 사이트, 그리고 모바일 앱, 그리고 UGC도 유튜브가 합법적인 사이트긴 하지만 그 안에서의 올라온 영상들을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불법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럽의 유튜브라고 할 수 있는 데일리모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은 페이스북이 동영상 서비스를 하면서부터 페이스북이 또 심각하게 또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뭐 유사 IPTV라고 할 수 있는 셋톱박스를 이용한 이제 그 유사 IPTV도 이제 크게 이제 이렇게 여섯 가지가 이제 그 불법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되고 최근 몇 년 사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스트리밍 사이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베이코리안즈라는 사이트는 이제 그 한국 방송물과 관련된 가장 큰 이제 불법 사이트입니다. 전체 순위가 한 웹사이트 전체 순위 한 70위까지도 올라갔었던 사이트고요. 이 사이트에서 이용 행태를 보면은 여기에 뭐 목록들이 있는데 결국 이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러한 링크들을 제공을 합니다. 가장 많은 링크가 이제 데일리모션이 링크가 있고 그리고 이제 투더우 링크 최근에는 이제 뭐 굉장히 다양한 링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좌측과 같은 이제 저런 이제 사이트에서 저희 이제 MBC 그 무한도전 콘텐츠 같은 것들을 바로 이제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영상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하고 들어가 봤더니 데일리모션이라는 데 있습니다. 데일리모션에서 누가 올린 거냐? 봤는데 뭐 DM8720 뭐 M4라는 뭐 이상한 난수 같은 것들을 이제 쓰는 이제 이용자인데 이게 프라이빗으로 돼 있는데 요즘 이제 좀 바뀌긴 했지만은 예전에 프라이빗으로 돼 있는 것은 이것은 개인 계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자기가 이제 비공개 계정으로 해놓으면 볼 수가 없죠. 근데 이런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은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상이 방송 콘텐츠 막 한 수천 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공개 계정으로 되어 있고 이 링크를 제공하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제공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이제 이런 방식입니다. 이 스트리밍 사이트는 이제 당연히 이 방식이 모바일로 가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런 이제 복잡한 구조 때문에 사실 이제 불법이 누군지를 사실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가 보기에 이제 뭐 토렌트나 UGC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스트리밍 사이트로 이렇게 링크만 제공하고 이용자들은 그냥 공짜로 보게 되는 이런 구조인데 그럼 이 사이트들은 도대체 왜 이런 행위를 할까? 보면은 다 결국 하는 이유는 돈이지 않겠습니까? 그 돈은 다 결국 온라인 광고가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이 불법 사이트들이 그냥 뭐 단순한 불법 뭐 선의로 그냥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볼 수 있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니고요. 여기는 이미 굉장히 많은 이제 수익원을 이제 가질 수 있는 이제 모델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한국에 있는 한 모 사이트 토렌트 사이트의 이제 구조를 보면은 이제 토사랑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이트가 있죠. 이 사이트는 스트리밍 사이트 라이브 USA라는 스트리밍 사이트를 같이 운영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베가디스크라는 쪽과 같이 이용자를 모으는 데 있어서 같이 협력을 하는 관계이고요. 또 야사랑이라는 이제 또 야동 사이트를 같이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거는 뭐 위드 인코딩 시스템이라는 그러니까 방송 콘텐츠만 인코딩을 해가지고 그냥 월간으로 그냥 계속 제공을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서비스들이 한국에서 불법이 아닙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있고 여기 사이트들은 또 당연히 또 도박 사이트들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이러한 이제 굉장히 다각화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링크를 파고 들어가 보면은 이 베이코리안즈라는 링크를 파고 들어가 보면은 또 수십 개의 사이트들이 서로가 같이 링크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산업화되어 있는 거죠. 여러 개의 사이트들이 이제 베이코리안즈의 미러 사이트이고 이 사이트들이 서로가 이제 같이 링크를 공유하면서 이 불법은 굉장히 산업화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작권을 단속을 하는 이제 담당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막막하죠. 도대체 누가 진범인지도 솔직히 찾기가 힘들고 그럼 데일리모션에
영상을 올린 복제권을 침해한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찾겠습니까? 어디서 올렸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프랑스 회사, 그 데일리모션이라는 프랑스 회사가 가지고 이 사람의 개인정보를 주십시오 라고 할 수도 해도 들어주지도 않는 거고.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저작권 단속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막막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MBC 같은 경우 혼자 그래도 뭐라도 좀 해보자 라고 해서 실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이트가 저희가 2015년 5월 정도에 이제 VOD 가격을 올렸더니 이용이 막 폭증을 하면서 증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VOD 가격 올리니까 당연히 공짜를 더 찾아가서 볼 텐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모니터링을 시작해서 테이크다운을 했다가 이제 데일리 테이크다운을 했다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상황을 유지하는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느 시점 그 2015년 11월부터는 이제 이걸 전문적으로 단속을 하는 이제 해외 이제 단속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와 계약을 통해서 이제 단속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이 안에는 MBC 콘텐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KBS, SBS, TVN, JTBC, 영화 등등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거의 모든 콘텐츠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MBC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겨우 요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결국 이 콘텐츠 저작자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하지 않으면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송 3사는 같이 어느 정도 좀 느슨한 수준의 연대를 통해서 같이 공동 저작권 보호 노력을 좀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도 같이 하고 소송도 같이 하고 그리고 그 정부기관 뭐 저작권위원회나 문화체육관광부와 이제 같이 협업을 하는 이제 같이 이제 이런 노력들을 했었고요. 그랬더니 이제 좀 성과들을 많이 좀 내긴 했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제 TV패드 같은 경우는 한국 교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이제 셋톱박스입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교민들이 한국의 방송을 이제 편하게 실시간뿐만 아니라 VOD까지 다 공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저 셋톱박스만 구매를 하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에서 소송을 해서 미국의 DMCA법 발효 이후에 두 번째로 큰 손해배상금인 이제 1조 300만 달러라는 손해배상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TV패드를 만드는 데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법원에서 재판에서 이기긴 했는데 배상을 받으러 갈 주체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튼 뭐 성과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런 이제 유사 IPTV를 이제 이용하는 방식이 저작권 침해라는 이제 법원 판결을 받았고 그 이후에 이제 한국에서는 저런 방식의 이제 비즈니스가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됐죠. 물론 저희가 한국에서도 소송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9월 7일 날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합항 6구를 비롯해서 한 10개 정도의 이제 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제 그 침해자가 있었는데 이제 인베디드 방식의 링크를 이용하는 이제 서비스였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이제 베이코리안즈하고 유사한 방식이고요. 여기가 이제 이 방식이 지금까지는 링크를만을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의 침해가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렇게 그건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을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판결을 뒤엎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인베드 링크를 이용한 이제 스트리밍 사이트들은 이제 다 불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3사가 같이 공동을 무려 2012년도 하반기부터 준비를 해서 2017년도 9월 달에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 소송이라는 게 거의 6년 가까이 걸린 거예요. 굉장히 이제 장기간에 해결을 하는데 장기간이 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이미 침해가 다 끝났죠. 이때 당시에 뭐 했던 프로그램들은 사실 이미 다 뭐 폐지되거나 이미 다 침해가 다 이제 소멸된 상태지만은 이제 겨우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뭐 같이 뭐 그 정부와 함께 사이트 블록킹을 이제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마이크 콰 이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국내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보여드린 그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국내에서는 법적으로는 링크 사이트가 불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 접속 차단도 잘 안 해줬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해주겠죠 아마. 그리고 저희가 같이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이제 불법 사이트 중에 하나인 이제 뎁데이트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폐쇄를 시켰습니다. 이제 저희 한 방송사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겠죠. MBC, KBS가 같이 해서 이 사이트를 이제 테이크다운을 시켰는데 이게 기사 미국
미주 한국일보에서 기사화까지 되더라고요. 뭐 이런 성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앞에서도 얘기했었던 이제 그런 광고 차단. 결국에는 돈줄을 잡아야 되니까 저희들이 광고 차단을 실시를 했었는데 비교적 꽤 괜찮은 성과들이 나왔습니다. 실제 얼만큼 온라인 광고들이 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집행이 되는지를 보면 조금 상당히 좀 놀랍습니다. 베이코리안즈라는 사이트에서는 총 사이트에서 저희가 비디오 한 편을 보려면은 38개의 이제 이런 광고 슬롯들을 이제 지나쳐 가게 되고요. 근데 이 광고들은 다 완판되고 있습니다. 광고 시장 자체를 보면은 이제 TV나 TV 쪽 광고 시장은 굉장히 이제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이제 디지털 광고 시장은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돈들이 결국에는 이 불법 사이트들을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실제 우리나라에서 리얼클릭이라는 꽤 이제 높은 순위의 이제 온라인 대행사 같은 경우에 제휴 사이트로 이토렌트가 딱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버젓이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뭐 언론사 사이트들 여기에들 좀 하고 같은 격으로 이토렌트가 지금 이제 취급이 되고 있고 광고가 실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뭐 저작권단체연합회와 함께 저희가 방송사들 그리고 또 여기 영화 단체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광고를 게재를 중단해달라는 이제 공문들을 이제 수차례 이제 보내는 그 결과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광고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차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 온라인 대행사 광고 같은 경우 이제 82%가 이제 다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런 효과들을 이제 같이 이제 이뤄낸 성과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방송 3사만 가지고는 이 힘은 이제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연합의 크기를 더 크게 하고 또 민과 간이 또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또 저희 같은 저작자가 이제 직접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나눠져 있는데 이런 노력들을 이제 같이 해야지만이 좀 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이 코아라는 단체를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이제 저작권위원회와 함께 그리고 지금 이제 총 14개 회원사가 지금 참여를 해서 이 코아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이제 그런 치매의 단속과 이제 구제 활동들을 이제 같이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단체는 이제 주로 이제 방송 그리고 웹툰 그리고 이제 음악 단체까지는 이제 참여가 되어 있는데 이제 영화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아직 참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저희 코아의 이제 핵심 비즈니스는 보면 이제 크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올해 저희가 올해 초에 이제 설립을 해서 아직까지는 이제 그 조직도 작고 아직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당연히 이제 치매 차단을 위한 이제 모니터링 활동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켓 서베이하고 이제 리서치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초반에 보여드렸던 것 같은 치매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많은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나와 같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MPA나 코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제 협체 그 업체들과도 같이 저희가 이제 공조를 통해서 이제 치매라는 것 자체가 국내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 단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공동 단속 역할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이제 코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모니터링 사업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인하우스에서 모니터링 조직을 운영을 하진 않고 이제 해외에 이제 전문 업체를 이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업체에서 이제 제공하는 이제 서비스들을 보면은 이제 최근 뭐 30일 동안에 어떤 콘텐츠들이 이제 가장 많이 치매를 당하고 있고 이제 치매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치매 현황 같은 경우 이제 국가 단위나 뭐 사이트 단위 이런 이제 현황과 그다음에 그 신고를 했을 때 삭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은 사실 이제 이 업체는 이제 MBC 같은 경우 벌써 한 2년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베이코리안즈라는 그 업체 같은 경우 국내 순위가 알렉사 기준으로 이제 한 90위 정도였던 이제 최대 70위까지 올라갔었고 한 90위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 사이트가 최근에는 이제 국가 순위로 보면 이제 거의 500위권까지 이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용량도 뭐 보시면은 뭐 1,300만 뷰가 이제 월간 단위로 발생을 했는데 지금 이제 한 800만 뷰까지 상당 부분 이제 아직까지는 굉장히 이제 이용이 많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이제 차단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이제 코아를 통해서 다 같이 이용을 하게 되면서 이 순위는 더더욱 더 떨어질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일 외에도 아까
코아가 할 건 한 크게 한 이제 네 가지 정도의 이제 범주에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뭐 당연히 시간이 장시간이 소요되는 이제 소송도 같이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는 뭐 그 모니터링이 이제 가장 데일리 베이스로 이루어지는 이제 치매 활동, 치매 단속 활동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정부와 함께 아까도 계속 앞에 발제자들께서 말씀하신 이 법적인 한계 부분들을 갖다가 결국에는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저작권법에 대한 부분도 일부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나 정부와 함께하는 조사 뭐 이런 활동들, 그리고 또 이제 MPA, 코다 등등과 함께하는 이제 글로벌 얼라이언스를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이제 회사들인데, 이제 영화 쪽은 지금 영배협이 원래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뭐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영배협이 참여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화 단체는 지금 코아에 지금 어느 단체도 지금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영화 쪽에서 한국 영화 쪽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저희와 같이 이제 한국의 이제 콘텐츠를 같이 보호하는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